전 세계인의 축제 파리올림픽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143명의 선수들이 치열한 금메달 경쟁을 펼칠 예정인데요. 이런 멋진 선수들의 모습을 꿈꾸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 미래의 올림픽 영웅이 될 꿈나무를 만나봅니다. 어딨지? 분명 여기 대단한 선수가 있다고 했는데. 진영 씨. 네. 아니, 피디님, 여기 대단한 선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요? 아, 피디님, 제가 독하게 사전조사를 딱 해놨거든요. 분명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친구들, 안녕! 어, 아, 선생님? 아, 선생님, 혹시 여기 이 반에 네. 대단한 선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딨나요? 네, 육상하는 네. 선수, 저 친구, 네, 서현이라고. 어. 뒤에 서현 앉아 친구? 네. 어딨지? 서현이? 혹시 너가 서현이니? 아니야? 어? 김서현? 혹시 친구가 서현 학생? 네. 제가 한국 신기록 보유자 김서현입니다. 한국 신기록? 신기록 당시의 영상은 아니지만 올해 있었던 전국 소년체전에서 13초 67이라는 한국 신기록을 경신한 김서현 학생. 보세요. 와. 이야, 정말 빠릅니다. 분석이네요. 게다가 공부까지 잘하는 모범생이랍니다. 우리 친구는 우리 서현 학생이랑 얼마나 친해요?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8점. 아, 서현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서현 친구는 옆에 짝꿍이랑 얼만큼 친해요? 전 10점. 어? 오. 친구는 10점 줬는데 이 친구는 8점? 서현이가 운동하다 보니까 학교 끝나고 많이 못 놀아서 같이 보낸 시간이 다른 친구에 비해 좀 적은 것 같아요. 아, 많이 못 놀아서 아쉬워서. 우리 혜연 학생은 우리 서현 친구랑 어느 정도로, 얼만큼 친해요?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계속 같이 다니고 같이 밥도 먹고 놀고 해서 많이 친한 것 같아요. 운동만 하면 힘들 텐데 힘든 내색 하나도 안 내고 수업에도 많이 집중하고 친구들을 웃겨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에 배울 점이 많은 친구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제가 듣기로는 웃기기까지 한다고요? 친구들을 어떻게 웃겨줬어요? 코끼리 두 마리가 싸워서 코가 없어지면 뭔지 알아? 코끼리 두 마리가 싸워서 코가 없어. 싸워서 코가 없어지면? 저 친구는 뭐지? 많이 들었나 봐요. 끼리끼리 끼리끼리요? 아이고. 아, 아 그래서 친구가 9점을 줬구나.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수업 끝나서 운동하러 가요. 운동하러 가요? 네. 저도 따라가도 돼요? 네. 정규 수업을 마치자마자 곧장 향한다는 체육관.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특히 허들은 빠른 스피드와 함께 높은 점프력까지 갖춰야 하는 종목인데요. 아이고, 진경 씨는 어렵겠네요. 보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어렵더라고요. 아, 이 훈련은 좀 독특하네요. 서현 친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라바 훈련하고 있어요. 라바? 우와. 탭댄스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저 같이 이거 맞나요? 이 스텝이? 아, 이거 지금 방금 해보니까 이게 스텝이 이거 쉽지 않던데 어떻게 잘할 수 있는 요령이 있을까요? 계속 하다 보면은 빨리 돼요. 계속 하다 보면은 네. 어떻게 그래도 잘 하지 않았어요? 네. 영혼이 없는 것 같은데. 착하네요. 아홉 살 때부터 운동에 재능을 보인 서현 학생. 허들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와. 서현 학생은 원래 처음부터 잘했나요? 제가 운동장에서 항상 좀 눈여겨보는 선수였긴 했습니다. 네, 이 학생은 선수치고 키가 되게 좀 신체 조건이 좋았고 또 이렇게 서양 선수들처럼 하지장이 되게 길어서 허들 선수도 사실 키워보고 싶은 마음은 좀 있었거든요. 네, 이해력과 기술 습득력이 되게 남들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메달을 딸 때 시상식에서 시상대에서 시상을 하거든요. 그때 완전 날아갈 것 같았어요. 날아갈 것 같았어요? 아, 그 기분은 저도 못 경험해봐가지고 너무 부럽습니다. 서현 학생과 함께 훈련 중인 육상부. 각자의 주 종목을 갈고 닦느라 아주 열심히입니다.
주장 친구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벌써 힘들어하면 어떡해요? 아니 우리 주장 친구는 목표한 게 뭐예요? 앞으로의 목표. 저 일단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에 참가해보는 게 제 목표예요. 이야. 되게 구체적으로 세웠네. 2032년. 이야 그렇게 장거리 뛰면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호흡 막 가빠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목표가 있어. 우리 친구는 목표 뭐예요 그러면? 3000m 금메달 따는 거랑. 금메달! 내일의 금메달리스트 월배준 육상부를 응원합니다! 네. 대한민국 육상 화이팅! 또 다른 올림픽 꿈나무를 만나러 갑니다. 이미 우리 지역의 수많은 올림픽 선수들을 배출해낸 특성화학교 대구체육고등학교인데요. 보안이 펜싱부 같은데요? 오, 글쎄요. 지금 펜싱부 선수들 맞죠? 네, 아니요. 펜싱부 선수들이 아니라 군대오종 네. 선수들. 군대? 군대오종? 네. 그게 뭐예요? 군대오종은 펜싱, 육상, 수영, 파격, 장애물까지 하는 총 다섯 개 종목입니다. 다섯 개를 한꺼번에 다 한다고요? 네. 군대오종이 뭔가 했더니 완전 체육계 종합선물세트입니다. 다섯 가지 종목을 연달아 해내야 한다는데요. 올해 파리올림픽에 같은 학교 졸업생인 성승민 선수가 출전해 군대오종을 더 알릴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그런 선배님의 목에 뒤를 따라 하나는 걸고 돌아오고 싶다고 열심히 훈련하죠. 그런 선배님의 뒤를 따라 열심히 훈련하는 꿈나무들. 그런데 후배라고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각종 대회에서 높은 성적을 내고 있는 실력자들이라고요. 제가 알기로 근대 5종이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진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대 5종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전 코치님께서 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 사준다고. 어떤 고기? 고기에 넘어갔어요. 삼겹살. 그래서 삼겹살 맛있게 얻어 먹었어요? 안 사주시던데. 어머! 그 선생님 누구예요? 약속 안 지켰네. 가셨어요, 얼마 전에. 갔어요? 비록 삼겹살은 안 사주셨지만 훈련은 매일 삼겹살을 먹은 것처럼 열심히 합니다. 근대오종의 펜싱은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점수를 내는 에페가 적용되는데요. 체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요. 매일 훈련 일지도 쓰고 전술도 구상하며 무엇 하나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훈련 끝났어요? 아니요. 저희는 아니요? 하루에 다 해가지고 이제 다음 종목을 하러 가야 돼요. 다섯 가지 종목을 하루에 다 한다고요? 네. 펜싱을 마치자마자 달려간 곳은 수영장입니다. 일단 새벽 5시 반에 수영을 하고 이제 학교 갔다가 오후에 1시 반부터 이제 펜싱, 사격, 육상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이제 야간에는 또 뭐 보강 훈련이나 이제 또 더 보충해야 되는 운동하고 있어요. 수영도 완주만 해서는 안 됩니다. 빠른 속도로 결승점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근대오종에서 높은 체력과 지구력을 요하는 수영. 대구 최고 학생들은 새벽마다 이 50m 레인을 여러 번 오가며 훈련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새벽 5시 반부터 나온다고 들었는데 네. 안 힘들어요? 아 힘들죠. 저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든데 어쩔 수 없이 힘듦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코치님도 선수 생활 때 굉장히 독하셨을 것 같아요. 선수 생활 때 어땠나요?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네. 재밌게 하려고 해외로 해서 저도 애들한테 이제 똑같이 열심히 하면서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스윙 100자리 패들 준비하자. 아니, 우리 코치님 말은 재밌게라고 하셔놓고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훈련을 하라십니다. 핸드패들이라고 물의 저항력을 높여 팔의 근력을 키우는 거래요. 아, 이게 저는 맨몸으로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훈련만 하루 종일 하면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주말에는 어떻게 해요? 주말에 이제 토요일은 휴식하고 일요일날 오후에 다시 나와서 그냥 간단하게 몸만 풀고 그러고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토요일 하루만 쉬고 일요일에도 하는 거예요? 훈련을? 네. 그래도 좀 쉬고 싶잖아요. 쉬고 싶은데 그래도 훈련하는 거예요? 네. 이야 대단하다. 고된 훈련에 부상을 달고 사는 우리 꿈나무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운동장으로 나왔는데요. 600m 달리기를 마치고 나면 레이저 건으로 표적을 맞춰야 하는 타격이 이어집니다. 와, 근대호종 역시 아무나 하는 운동이 아니네요. 대단하죠? 제가 또 한 운동신경 하거든요. 달리기는 또 거뜬 없죠. 피디님, 빨리 오세요. 가자! 야. 저만 뛸 수 없죠? 아니 이거 몇 바퀴 뛰는 거예요? 20바퀴요. 20바퀴? 네. 설마 매일 하는 건 아니죠? 적은 거예요. 적은 거라고? 아니 그러면 하루에 보통 20바퀴에서 최대 몇 바퀴까지 뛰어갔다? 30바퀴. 35바퀴. 35바퀴? 아, 너무 힘들어 보여요. 와, 표정이 진짜 평온해요. 감독님 여기 친구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뭐가 친구들이 재밌어요? 자꾸 웃어요. 뭐가 재밌어요? 저는 아침인데. 진경 씨 표정 보고 웃는 거 아니야?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는 우리 꿈나무들. 100바퀴는 돈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빨라지는 거예요? 괜찮았어요? 아유, 힘들었습니다. 쏠 수 있어! 못 쏘겠는데. 제가 열심히 쏘는 동안 우리 제작진분들은 쓰러져 있습니다. 아니 무슨 대형 죄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 피디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 한 바퀴 더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뛰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 역시 진경 씨가 제일 독해요 진짜. 아유 그럼요. 이렇게 체력이 탈탈 썼으니 다시 충전하러 가볼까요? 맛있는 음식들이 우와. 저를 반겨주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임지는 도네 식당입니다.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지 또 훈련도 열심히 하죠. 맞아요. 아니 지금 또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이랑 또 이렇게 식단에 많이 신경 쓰실 것 같아요. 친구들은 운동을 많이 하는 친구라서 보통 여기 학교급식 영양 기준량에서 네. 에너지는 20%, 단백질은 30%를 상향해서 식단을 짜고 있습니다. 약간 엄마 같은 그런 푸근한 이미지가 있어요. 아, 저도 감사합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듬뿍듬뿍 받아야지. 묵직해라. 이야, 맛있겠다. 좋기야, 배고팠지. 얘들아, 우리 운동 열심히 했는데 맛있게 먹자. 잘 먹겠습니다. 네, 혼자만 신난 것 같아요. 아, 그럴 리가 있나요? 이 얘기 들어보셨죠?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라고요. 식단까지 탄탄하게 챙기는 꿈나무들. 괜히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근데 우리 친구들 먹는 거 보니까 저까지 배고파져요. 이거 먹방 같아요, 먹방. 이렇게 잘 먹어둬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밤에는 야간 훈련이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아이고. 공부하랴, 운동하랴 매일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근대호종 꿈나무들.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진짜 독하게 훈련하고 가네요. 근데 오던 꿈나무 친구들 파이팅! 파이팅! 자신의 꿈을 위해 묵묵히 나아가는 올림픽 꿈나무들. 벌써 이들의 열정에서 빛나는 금메달이 보이지 않나요? 더 쑥쑥 자라날 꿈나무들의 성장을 응원합니다.